와, 이거 진짜 좋다. 역시 다이소. 안녕하세요, 살림맨입니다. 오늘도 역시 다이소 추천템 6탄으로 찾아왔습니다. 꿀템들 많이 모아왔으니 찐 살림쟁이 식구님들 끝까지 영상 시청 부탁드리고 긴 말 필요 없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탑 6. 여러분들 남은 음식 전자레인지에 데워 드실 때 다 좋은데 그냥 접시 위에 올려두면 수분이 다 빠져나가 음식이 마르고, 그리고 그냥 접시를 잡자니 너무 뜨거워서 냄비 장갑 같은 거 가져오셔서 옮기셨잖아요. 손잡이 접시 소개해드립니다. 단돈 2,000원으로 이런 상황 해결해 보세요. 일단 PP 소재에 접시, 뚜껑 손잡이로 이루어져 있고 성인 남자 손을 다 핀 정도의 크기입니다. 뚜껑 손잡이를 뚜껑에 끼운 후 사용하면 되는 구조이고, 접시 바닥면에 굴곡이 있어 음식물들이 늘러붙지 않고 뚜껑과 접시 사이에 틈이 있어 수분이 배출되어 적절히 음식을 익힐 때 좋고, 접시에 손잡이까지 달려있어 이동시에도 편리합니다. 그럼 바로 음식을 데워보겠습니다. 음식이 잘 익었고 손잡이를 잡으니 뜨겁지 않아 이동이 되게 편리했습니다. 요쪽 수증기 구멍으로 수증기들이 나와 만두들이 골고루 익었고, 바닥면의 굴곡으로 만두들이 바닥에 눌러붙지 않아 역시 좋네요. 무엇보다 위생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 너무 좋았고, 이런 남은 음식들 자주 데워 드시는 분들은 하나쯤 있으면 너무 편하고 좋을 것 같습니다. 살림맨 강추! 탑 5. 여러분들 쌀 세척 시에 일일이 손으로 헹궈서 씻으시고, 혹시나 손에 상처라도 나 있는 경우엔 상처에도 안 좋고 각종 세균이 쌀에 묻을까 걱정들 많으셨죠? 쌀 세척봉 소개해드립니다. 단돈 1,000원 한 장으로 이런 상황 해결해 보세요. 일단 6개의 돌기가 있는 캡이 있고요. 돌기를 분리하여 세척 후 보관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또 쌀뜨물을 흘려버릴 때 사용할 수 있게 봉에는 이런 틀이 달려있어 편리하게 봉 하나로 쌀뜨물까지 흘려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바로 사용해 보겠습니다. 역시 손으로 하는 것보다 너무 편하고, 6개의 돌기가 의외로 타이트하게 쌀을 깨끗이 닦아주니 너무 편하네요. 쌀뜨물 역시 이 부분을 이용해 받쳐서 버려주면 깔끔하게 버려져서 좋고요. 사용 후에 깔끔하게 세척하여 돌기 부분을 빼서 건조시키고, 봉은 뒤쪽 구멍을 이용하여 주방 도구를 걸어 보관할 수 있으니 위생적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가끔 손에 상처가 나서 쌀 씻을 때 이런 걱정이 되었는데 이런 부분까지 해결할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강추템 되겠습니다. 탑 4. 여러분들 시리얼, 조미료, 세탁세제 등 폴리백에 드는 제품들 사용하실 때 스푼이나 도구를 사용하여 쓰시거나 막 부어서 쓰시다가 흘리시고 많이 불편들 하셨죠? 봉지캡 소개해드립니다. 단돈 1,000원으로 이런 상황 해결해 보세요. 일단 플라스틱 재질로 하단캡, 중간캡, 뚜껑 이렇게 3개가 한 세트이고 총 2세트가 들어있는데, 요건 긴 말 필요 없이 바로 사용해 보겠습니다. 일단 폴리백 모서리 부분을 사선으로 잘라주세요. 캡 사이즈에 맞게 잘라야 되니 이 점 신경 좀 써주시고요. 하단 캡을 안쪽으로 넣어 입을 밖으로 빼주시고요. 손으로 하단 캡과 폴리백을 동시에 감싼 후에 중간 캡을 씌워서 돌려줍니다. 그 후에 뚜껑을 중간 캡에 씌워서 닫아 보관하면 끝! 사용하실 때 뚜껑을 빼시고 원하는 양을 소분하여 사용이 가능하고, 한 번에 쏟아져 나올 염려가 없으니 낭비하지 않고 깔끔하게 사용할 수가 있어 너무 좋습니다. 낭비도 낭비, 흘리면 청소도 해야 되고 2중 3중으로 스트레스가 있었는데 이런 고민 있으셨던 분들 꼭 구매해보세요. 은근 집안에 폴리백으로 되어 있는 제품들이 많아서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하니 정말 꿀템입니다. 강추! 탑 3. 여러분들 주방이나 욕실 청소 시에 이런 수세미에 베이킹소다 또는 청소용액 묻히셔서 청소하셨었잖아요. 용액도 필요하고 수세미도 전용으로 따로 구비해서 좀 번거로웠는데요. 세제가 묻어있는 청소용 수세미 소개해드립니다. 단돈 2,000원으로 이런 상황 해결해 보세요. 일단 박스를 열어보면 파란색 수세미가 10장이 들어있습니다. 베이킹소다 함유로 우수한 세척력을 자랑하고, 안에 세제를 머금고 있어 물을 묻힌 후 거품을 발생시켜 사용하는 구조입니다. 바로 사용해보겠습니다. 사용 전 주의사항은 맨손 사용은 하지 마시고 고무장갑이나 비닐장갑을 끼고 사용하셔야 되고, 변기가 막힐 염려가 있으니 변기에는 절대 버리시면 안되니 이 점 꼭 참고해주세요. 이렇게 물을 묻혀 거품을 만들어주시고 원하시는 세면대나 욕실이나 싱크대를 닦아주시면 됩니다. 찌든 때 물때가 깔끔하게 제거되었네요. 베이킹소다가 함유되어 있으니 역시 깔끔하게 청소가 가능합니다. 또 용액이나 별도의 수세미를 준비하지 않고 이거 한 장으로 모든 게 해결이 되어 편리했고, 무엇보다 10장에 2,000원, 한 장에 200원 꼴이라 가성비가 참 좋은 아이템 되겠습니다. 간편하게 욕실이나 찌든때 제거를 원하시는 분들에겐 정말 유용한 아이템 되겠습니다. 살림맨 강추!
탑2. 여러분들 변기 사용하실 때 뚜껑 부분이나 특히 시트 하단 부분 올리실 때 촉촉한 물기가 만져질 때 이게 과연 물일까? 아시죠? 이 찝찝한 기분. 접이식 변기 손잡이 세트 소개해드립니다. 1,000원 한 장으로 화장실 위생 지켜주세요. 이렇게 뚜껑용 손잡이 1개, 시트형 손잡이 1개 총 2개가 들어있고요. 뒤쪽 면에 스티커가 붙어있어 스티커 제거 후 사용하면 되는 아이템 되겠습니다. 요것도 바로 사용해볼게요. 시트 먼저 부착해보겠습니다. 스티커를 제거 후 변기 시트 하단에 부착하면 끝!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변기 시트 안쪽에 부착해주셔야 떨어지지가 않고 오래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한번 부착 후엔 재부착이 힘드니 주의하여 붙여주세요. 그리고 다음 뚜껑. 요렇게 부착면이 큰 제품이 뚜껑형이고요. 스티커 제거 후 변기 뚜껑 윗면에 붙이면 끝! 얘도 한번 부착하면 재부착이 쉽지 않으니 주의해 주시고요. 그동안 위생적으로 변기를 열고 닫을 때 참 신경이 쓰이고 그리고 스마트폰을 바로 만지고 하다 보면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상황 이 변기 손잡이 세트 하나로 해결해 보세요. 디자인은 여러 가지가 있으니 다이소 매장 들리시면은 취향에 맞는 제품 선택하셔서 겟해 보시길 바랍니다. 전 아이용 미키마우스도 하나 구매했습니다. 띠링 띠링. 탑1. 여러분들 아침에 출근 전이나 약속 나가기 전 샤워하시는데 시간이 늦었는지 지각이 아닌지 시계를 볼 수 없어 젖은 몸으로 스마트폰을 찾아 시간을 확인하신 경험이 있으시죠? 욕실용 흡착식 시계 소개해드립니다. 단돈 3,000원으로 욕실에 시계를 달아봐 주세요. 일단 동그란 모양의 안에 디지털 시계가 있고 생활 방수가 되는 흡착식 시계입니다. LR44 버튼 전지 한 개를 사용해야 되고요. 드라이버를 사용해 전지를 넣고 사용해주면 됩니다. 바로 붙여볼게요. 흡착식이라 욕실 타일에 붙여서 사용하면 되고 주방에도 사용이 가능하니 필요하신 곳에 부착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 출근 전에 항상 시간 확인하느라 바빴는데 이게 생기고 나서 시간 계산하면서 씻을 수가 있어서 좋았고 저녁에 욕조에 물 받아놓고 쉴 때도 계획된 시간에 맞춰 사용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주방에도 붙여두면 설거지 시에 시간을 쉽게 확인할 수도 있어 이것도 참 편했어요. 혹시 이런 고민들 있으셨던 분들 계시면 괜찮은 아이템인 것 같아 저는 추천드립니다. 살림맨 강추. 이렇게 오늘도 다이소 제품 소개해드렸고요. 정말 다이소는 파도파도 꿀템들이 끊임없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상 설명 부분과 댓글창에 제품명, 품번, 가격 등 이 부분 확인하셔서 다이소 가서 직원분들께 물어보시면 재고 확인해 주시니 이 점 참고 부탁드리고 샵 다이소 앱에서도 품번으로 주변 다이소 매장 내 재고 보유 여부 확인이 가능하니 샵 다이소 앱도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번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고 오늘 영상 시청 정말 감사드립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상 살림맨이었습니다. 바이.